아, 저희가 이 식당을 미리 와본 200분에게 이 식당에 대한 별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5점 만점으로 별점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 별점을 맞추면은 큰 건 아니고 이 식당에 나오는 이제 음식을 좀 서비스로 조금. 오, 너무 좋은데요? 소수점 몇 대 짜리까지? 소수점 두 자리까지. 정확하시네. 두 자리까지 뭐. 별점을 생각하시기 전에 리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땀 범벅으로 들어와서 눈물 범벅 돼서 나가는 집. 눈물나게 당기는 전골의 매운맛. 어, 매운가 보다. 매운가 보다. 오징어 매운맛 좀 아는 자네 오징어 게임을 시작해볼까? 어머 세상에. 엄마가 정석껏 만들어준 오징어 불고기 같아요. 화나고 우울하고 서러울 때 생각나는 맛이라고 리뷰를 해줬는데 자 혹시 5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5점. 아, 5점. 오, 만점. 5점 만점에 5점. 자, 4.32, 4.65, 4.81. 저는 한 4.3. 네, 4.3. 4.3. 여기에 아주 소름 끼치게 근사치를 맞추신 분이 있습니다. 오! 평균 별점은 4.61. 4.61. 와! 와, 축하드려요, 진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테이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아이고.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평을 들었을 때는 맵다라는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떡하지? 보니까 불고기도 맵고 지금 전골도 맵고 볶음밥도 맵고 아. 와. 안 매워요? 조금 매워요. 많이 매워요? 개 매워요? 개맵다는데요? 개맵다는데요? 틀렸네. 맵다고요? 어, 좀 무섭네. 그러면 일단은